나와서 나오세요. 자, 인생의 주인공, 방금 제가 불러드린 정이나 주질 말지의 주인공. 자, 노래 인생 30년, 30년. 자, 모정애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박수와 함성!
그래서 좋아하시는 노래 해드렸고 요 노래 이제 요거 부를 노래는 또 이것도 조건이네. 그래서 해야 됩니다. 후배 노래인데 세월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
노래 아시네. 고맙습니다. 어찌 인생 노래 잘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이쁘실까? 저 언니는 엄청 이쁘게 생겨. 진짜 이쁘시네. 근데 노래 잘하시네요. 어머, 중간중간에 아주 뭐 인생 노래 엄청 많이 따라하시네요. 그만큼 떴거든요. 세상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니 어디 가셨다가 이 시방 오셔가지고. 이거 가운데 사장님은 누구세요? 우리 운영자님이신데 카페 누구? 임자 저 있잖아. 아, 그래? 자신 있나? 아니 저기 임자 넘갈 자신 있는 거 죄송한데 저도 조용하게 전할게요. 길매님이 과자 스타일이라고 전해달래요. 그냥 이걸로 떼고 말하고. 내가 꼭 이거 받으러 온 사람 같지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연말이 싫으신 분들은 누룽지라도. 자,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서로가 하셔야 돼요. 하시는 분들
고맙습니다. 네. 야, 거기 남자 한 분에 여자 세 분 앵콜 하려면 이분은 가수라서 돈 줘야 되는데 돈 있어? 에? 있냐고? 어, 앵콜이래요, 앵콜이래요. 아니 언니는 힘들어. 아니 내가 갈게, 내가. 아니 앵콜 그래 한 번 더 줘 주시는 거예요?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낫다. 젊은 언니가 진짜 화끈하시다. 네, 제일 낫다. 네, 요즘에... 제일 많이 배워 보인다. 아니 그 응? 그리고 이제 막 가게 정리해야 돼 지금. 가게 이제. 그리고 우리 식구들 잘 들어. 우리 식구들 야, 저 위에는 사람도 아니냐? 왜 음식 대접을 안 하냐? 저긴 사람도 아니냐? 나 아까 올라가가지고요. 어. 몇 딱 5천째 팔고 왔어요. 아, 저기는 그려? 진짜 안 사요. 지금 개털이요 그렇게? 내가 필요하긴 해요. 필요. 근데 뭐 안 주면 갖고 안 주면 안 갖고. 왜 어디다 대고 애교질이야? 자, 우리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. 우리 모정애님의 앵콜송으로 메들리 한 번 더 들어보면서요. 팔자야, 안 팔리나? 내 앵콜 가서 노래할까? 아니, 아니요. 가수분 그러면 안 돼요. 몇가지 생긴 게 올라서 그냥 팔게요. 몇가지 생긴 거 알긴 안 해. 좀 팔아줘요, 팔아줘, 거기. 면 먹기 싫으신 분은 누룽지라도. 그리고 우리 초롱아, 초롱인 저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뒤밀고. 너는 그렇게 해도 돼요. 왜? 얼굴이 이쁘니까. 팔자가 저렇게 하면. 팔자가 저렇게 하면 거부감 느끼는데 우리 초롱이는 이뻐서 괜찮아. 그래도 안 사셔? 그럴 때는 풍화를 하고 팔자 만지고 있다. 팔자 잘 파네. 초롱아 이제 들어와. 너는 들어와서 노래 준비해. 우리 초롱이 나와서 노래해야 되니까. 노래 주세요. 네. 자, 음악 가봅시다. 아주 빠른 청자는 구분 구경이구나.
자꾸 앵콜 하면 안 돼. 버릇돼. 그럼. 자꾸 앵콜 하면 안 돼요. 가수는 목이 생명이라 딱 그만큼만 하고 쉬어야 돼.